제16회 한세실업회 대학동문전 연세대와 석유관대의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장수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전은 패어대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두 팀 모두 비슷한 형세를 보이다가 한 번의 실수로 끝난 한판이었어요. 네, 연세대가 다 잡았었는데 네.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되고 오히려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차전은 3점이 걸려있는 릴레이 대국인데요.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한판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16회 한세실업회 대학 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을 먼저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차전은 페어대국, 2차전은 릴레이대국으로 치러지고요. 3차전은 개인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오늘 릴레이대국으로 펼쳐지는 2차전입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개인전은 3판 동시에 벌어지게 되고요. 2장전, 2장전, 3장전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두 팀 합쳐서 60분이 되겠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이하, 그러니까 30분이 지나자마자 5집 공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2분 이하, 31분이 지나자마자 10집 공제가 되겠습니다. 3분 이하일 땐 15집 공제, 3분이 초과되면 바로 시간 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대결. 이번 대국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하게 되면 바로 16강 진출입니다. 네, 연세대로서는 이제 끝나거든요. 네. 이 올해 시합을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지금 그 뒤를 돌볼 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잘 뛰는 그 선수들이 출동할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 8강 진출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8강 진출에 성공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 릴레이 대국은 전기 대회에서 송재원 선수의 위력을 보여줬던 그런 릴레이 대국인데요. 이 송재원 선수의 위력을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떻게 막아낼지가 궁금한데요. 뭐 성균관대로서도 잘 알겠죠. 네. 송재원 선수가 나와서 여태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또 한 번 이겼기 때문에 3차전을 또 주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오다를 낼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성균관대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6회 한세실업회 대학 동문전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2차전입니다. 연세대가 이번에 오더를 좀 깜짝 오더를 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초반전 선수들 소개하고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전이 정말 재밌어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재웅 선수가 나왔고요. 네, 네. 성균관대에서 초반전은 황익근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금속공학과 76학번, 기풍은 실리엄 기풍의 선수고요. 인전 각오로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네. 초반 선수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것이 네, 아주 제대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 정재웅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82학번이고요. 정재웅 선수도 이 대학 동문전에서 출전을 굉장히 많이 한 선수죠. 네. 또 기풍도 실리형 기풍의 선수라고 하는데요. 대략 실리형 기풍들이 초반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무난하게 초반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네. 뒤에 선수들에게 네. 무난한 형세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최고의 초반전 선수죠. 자, 이번엔 연세대가 흐류로 시작을 하고요. 자, 오더가 나왔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정재웅 선수, 정인규 선수, 종반전에 김현근 선수가 출전을 네. 했어요. 김현근 선수 저 자리에 원래 송재환 선수가 단골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불리한 바둑도 이제 역전을 시키고 해서 그 릴레이 바둑의 달인 뭐 이렇게 평을 들었는데 네. 또 상대들은 또 의뢰에 나올 줄 알고 주력을
그 3차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예측하고 송대환 선수를 3차전으로 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아껴놨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송대환 선수 확실한 1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3차전까지만 가게 된다면 연세대학교가 확실히 좀 우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3차전에 가면 네. 이 주장전만 이기면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기고 나면. 네. 그러니까 연세대는 이제 이 바둑에 그 이번 그 시합에 승패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겨도 다음에 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꼭 여기에서 승부를 걸은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또 이번 대국에서 승리를 해야만 불리한 3차전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균관대 오더를 좀 살펴보면 성균관대도 에이스 조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 송재환 선수를 대비해서 뒤로 선수들을 잘 뛰는 선수를 개인전으로 네. 돌렸을 수가 있어요. 네. 자, 2차전부터 재밌게 짜여졌는데요. 이 상변의 모양을 보시면 요즘 이렇게 두 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뛰는 건 이제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날 일자로 두는 수가 요즘 근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요즘은 이렇게 때 협공하는 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협공은 웬만해서는 안 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예전에 이게 수책류라고 그래갖고 수책이라는 그 최고의 기사가 잘 뚫는 수였었거든요. 그때는 흑번만 가지고 뒀습니다. 100번은 발이 느려서 안 된다. 네. 요즘은 100번으로도 훌륭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두고 있습니다. 뭐 거의 100년 전에 발견된 수인데 네.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도 좋은 네. 수라고 평가받는 수예요. 그 수책의 흑번에서 이 수를 둔 것은 덤이 없을 때 얘기거든요. 네. 덤이 있어도 이제 좋은 것은 그 요 근래에 나온 거죠. 덤이 있어도 구수가 좋다. 네,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에 그 백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흙이 있어서 계속 야치 깔면 안 돼요. 여기도 높이 그래서 이렇게 둔 겁니다. 보통 네. 고조장단을 맞춘다라고 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변 모양을 보고 좌하기의 자기 모양을 보고 해서 둔 수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두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 모양상으로 보면 위로 누는 게 이쪽 모양을 보면 여기 지금 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이 잘 안 나는 자리예요. 잘 안 나면 이제 주력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두고 나면 사실은 백이 여기 있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제치는 수와 이쪽으로 제치는 수 둘 중에 한 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치면 한 번 더 제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늘고요. 이렇게 밀게 되면 이거 하나 끊어놓고 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니까 그 선수를 안 당하려고 이렇게 두는데 이때는 흙이 또 백이 한 번 더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러설 건지 여기를 안 당하려면 이쪽으로 둬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 집으로 좀 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걸 막아놓고 잡을 때 이리 민다든지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밀고요. 중앙이 중요하면 그렇지 않은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수법이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저것은 예. 이제 그런 수들을 그 피해서 변화한 것인데 일단 이렇게 치고 놓고 단수를 쳐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되는 거고요.
여기서 패를 할 것인지 일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으면 이렇게 치고 나가서 이렇게 되겠죠. 약간의 해풍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실리를 쉽게 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두통보다는 실리라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텁게 해놓으면 여기가 집이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도 밑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둘 것 같고요. 어?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이제 이일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축이 지금 좋기 때문에 둔 것인데 단수 쳐져 있으면 축이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늘어서 축이 되질 않습니다. 우선은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선으로 기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은 이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으로 기면 이렇게 쭉쭉 늘어서 너무 밑으로 많이 기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자체로 막는지 느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으면 이제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여섯 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끊어서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어차피 단수는 치긴 쳐야겠네요. 네, 이렇게 치고 놓고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이거 포기할 겁니다. 아마. 네. 같이 잡아가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여기가 있어서 백이 여기 발전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약간 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려내고요. 그냥 때려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백은 선수를 잡았죠. 조금 싱거운 맛은 있지만 뭐 AI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 뭘 하나 갖다 놓는 게 선수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수가 불확실한가요? 네. 그냥 옆으로 쭉 밀고 단수 쳐서 네, 쭉 밀고 단수 않네요. 치고 네. 네, 여기 입구자를 놓고 뭐 하여튼 이 부분 언저리를 하나 두지 않을까 또는 여기도 큰 자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가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을 차지하면서 이걸 쫓을 수가 있어요. 여기 큰 자리입니다. 여기 이걸 좀 곰마로 남겨놓으면 이쪽에 싸움할 때 유리합니다. 그렇네요. 선수의 가치가 충분히 네, 충분합니다. 있다라는 거네요. 오, 한 번 더 받았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질 않고요. 네. 이쪽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 지켜놓으면 여기는 나가는 수는 없어요. 네. 당장은 축이죠. 네. 하나 들여다보는 건 뭐 이익이니까 뭐. 하고 이제 또 큰 자리는 흙이 갈 수가 있는데요. 아, 교환을 당하기가 싫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뒀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커 보이는데 뭐 그 백 흙이 약간 우세해서 백이 약간 우세로 바뀌었는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기풍 차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두면 이쪽을 받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한 하나 정도 놓아서 받으면 나중에 또 이런 데까지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받냐 물어보는 거죠. 네.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싸울 때 좀 득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 약간 득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무난한 수도 씁니다. 여기 좋은 점이거든요. 이게 흙이 이쪽을 두거나 또 여기를 두거나 이런 데가 선수예요. 네.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이게 이제 쫓기게 되니까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점입니다. 아주 좋은 점입니다. 대세점은 네, 선수가 그게 놓치지 대세점입니다. 않네요. 네.
두 선수가 확실히 실리형 기풍의 선수라서 네. 그런지 아직까지는 잔잔합니다. 네. 이제 실리형 기풍이라는 게 나오는 게 이런 데를 이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눈에 들어오면 이제 공격형이거든요. 네. 이걸 쫓겠다라는 뜻인데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아. 큰 자리를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재홍 선수는 확실한 실리형입니다. 네. 네. 여기서 상변으로 바로 들어갔고요. 지금 그런데도 바로 들어가서 여기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모양이 커지는 것도 좀 네, 싫어하는 거죠. 네. 옆으로 붙여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타계는 좀 쉬운 모양이죠? 여기는 뭐 이쪽에 흙이 있기 때문에 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두 선수의 기풍이 굉장히 무난해서 아직까지 뭐 누가 크게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지금 반집 승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렇게 뛰어서 선수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데 지키고 네.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빨리 이쪽을 둬야 됩니다. 여기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갈 시간이 여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게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집으로 지어줘야 돼요. 아, 네. 이 정도까지로 눌러놓고 이제 또 손을 빼는 거군요. 빨리 손 빼야 됩니다. 네. 어? 이건 이렇게 두면은 이쪽도 축이고요. 축인가요? 아, 이게 축이 안 되나요? 이 점이 있어 죽일 줄 알았는데 아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네요. 아 이쪽으로 해서 도망가네요. 네. 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손 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손해가 뭐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해놓은 거는요. 네. 여기는 이제 어디를 선수헐기가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이 부분에 어디라도 두면 선수가 되겠지만 쉽진 않은 자리니까 여기서 어떻게도 해야 될지가 좀 어렵네요. 단수치고 초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단수치면 안 되나요? 여기요? 아 흙이 변 쪽으로 단수치고요.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밑으로 네. 한 번 더. 이건 다 받을 겁니다. 아, 거기까지 이건 무조건 받죠. 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조건 받고요. 누르면 이제 이쪽을 밀어서 싸우게 되죠. 네. 뭐 이런 때로 나가면 이거 한 점을 두 점을 잡는 정도. 이거는 네.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약간 여기를 두고 뭐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깨지더라도 이쪽에서 또 득을 보면 되니까요. 네. 여기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선수할 데가 없거든요. 선수를 할 데가 없을 겁니다. 선수를 못하기 때문에 축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막겠죠? 네. 네. 이쪽으로 막으면 이건 죽여야 돼요. 못 나갑니다. 역으로 흙은 축인데요. 백이 이렇게요? 네, 단수 치고 나갈 때 예. 흙은 중앙 흙 두 점을 지켜둬야 되는데요. 여기요? 네, 거기가 축이 아까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죠? 아슬아슬하게 흙은 되는 축입니다. 아, 흙은 돼요. 네, 네. 백은 안 되고 흙은 되는 축이네요.
이거는 수축이 안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아. 이 점이 살을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이 점을 못 살리기 때문에 축이 이게 죽으면 더 말이 안 되지만 이 자체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을 못 살리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기둥말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전혀 안 되고요. 흙은 어떤 전략으로 둔 걸까요? 1위이면 이제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두든지 아 끊어서 네, 또 밀어버리든지 네 이렇게 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네, 있군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이건 이것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하여튼 초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아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근데 그게 뭐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황익근 선수는 좀 중반전 선수에게 손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재용 선수도 두 선수가 잘 뒀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면 초반 선수로서는 잘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전 종료하겠습니다. 자, 초반전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익근 선수와 정재용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훌륭한 초반전을 보여줬고요. 중반전이 더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2차전입니다. 이제 중반전 선수들인데요. 초반전이 비슷비슷해서 이 중반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허재현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구육학번이고요. 김사카페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인규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토목공학과 69학번이고요. 정인규 선수가 이 대학 동문전에서 최고령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고수 에이스 선수로 주목받을 만큼 정정하세요. 만으로 76입니다. 네. 바둑은 참 잘 둬요. 그렇습니다. 중반전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인 허재현 선수는 투입이 되자마자 바로 상변 쪽으로 막아두었고요. 네. 참고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밀어서 두텁게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실리는 좀 내주더라도 중앙 쪽 두터움을 더 크게 보고 네. 있네요. 그렇죠. 네. 허재현 선수는 본인의 기력 향상법으로는 동호회를 자주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실전 감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네. 그 우상귀 큰 자리라고 얘기했던 곳을 지금 바로 두어갑니다. 네. 그 석전머리. 괜찮나요? 아프진 않나요? 지금요, 여기가 끊는 게 선수예요. 아. 이제 번개처럼 두잖아요. 네. 네. 속도가 빨라요. 여기 두죠. 다음에 여기까지가 선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런 데 붙일 때도. 네. 이게 살아가려면은 뒤로 넘어가거나 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끊길 수가 있어요. 네. 끊기고도 이쪽으로 빠질 여유는 없습니다. 네. 지켜둬야 되죠. 네. 여기 오는 효과가 거의 반감이 됐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끊어두었던 거군요. 정인규 선수는 임전소감을 실수 없이 두자. 장단점, 단점이 경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수 없이 두고 경솔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경솔한다는 게 자꾸
빨리 두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 줄여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단수 쳤는데 때리면 위쪽으로 네, 때려야죠. 당연히 때릴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둘까요? 붙이는 게, 네, 지금 붙이는 게 정수일 겁니다. 지금도 붙여야 네, 되는군요. 네. 뭐 여기 있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아, 정인규 선수가 날카롭게 약점을 노려가면서 또 우상 쪽에서 포인트를 얻어냅니다. 지금 정인규 선수가 나이가 들어도 잘 도는 거는 잔수가 세다는 거예요. 슬기가. 잔수가 유지가 됩니다. 네. 네. 이 수를 빨리 보고 실수 없이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두기 때문에 본인이 가끔 경솔하게 실수하는 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수하지 말자가 이제 경솔, 실수하지 말자, 또 경솔하다. 이게 본인이 쓴 거거든요. 네. 제 생각에 그것만 없으면 지금 현재도 그 아마추어에서 최강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바둑에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정인규 선수가 시계를 눌러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죠. 네, 이제 시계를 안 누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허재원 선수는 우상 쪽에 그 백한점을 버리는 선택을 했네요. 조금 아쉽네요. 네. 좀 아깝기는 합니다. 네. 집으로 큰 자리처럼 지금, 보이고요. 공격이 잘 안 돼요. 네 점이. 여기가 약해서 공격이 안 됩니다. 당장 흑이 수를 낼 수는 없지만 백도 여기를 그 약점을 무시하고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집을 줬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악수가 돼 있거든요. 악수로 이렇게 끊겼잖아요. 네. 약간 지금 그 기분은 좋지만 약간 후수적이 손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를 공격하려면은 여기를 밀거나 있거나 하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흙은 나가면 되니까 잘 보시면 또 여기도 거의 선수예요. 있는 것도요. 있는 것도 선수입니다. 여기를 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에 단수하고 이쪽 쭉 밀어붙이고 여기 붙이고 뭐 시끄럽잖아요. 네. 있는 것도 선수라고 봐야 돼요. 공격이 쉽지 않은 돌입니다. 우선 이쪽을 먼저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를 두든지 여기를 두든지 뭐 어딜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곳이 네, 많네요. 네. 일단은 좌변 쪽으로 먼저 네,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무난한 수입니다. 네. 도중에 요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둘 때 이제 이쪽으로 두면은 네, 이걸 안 해놔요. 안 해놓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옆으로 다 반격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공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해주면 상대가 살아가기가 쉬우니까. 두터워지니까요. 그런데 네, 이런 데를 달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달리게 되면 여기가 허술하잖아요. 네. 어차피 공격이 안 돼요. 아. 자, 일단 이제 이쪽을 뭔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변 이쪽을. 쪽이요? 네. 눈이 하변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딘가요? 어딜까요? 하변도 그러고 보니까 큰 자리네요. 네. 아, 위쪽으로 네, 씌워서. 거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네.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돼서 이 돌들이 이렇게 모양을 펼치고, 근데 다만 한 가지 보면 여기도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백이 큰 여기 큰
집을 질 수는 없습니다. 공격을 면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아, 손을 여길 뒀는데 손을 빼고 여길 뒀어요. 이걸 다 잡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걸 응징을 다. 하겠다는 네, 건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 일자 달리는 수도 남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보시다시피 이수가 있어서 네. 이런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저희는 안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허술한데 말하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두어도 다시 또 끊는 수도 있잖아요. 살아남는 상대가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네요. 안녕 만들기는 또 쉬워 보이네요. 네. 지금 적어두면 손 빼고 여기만 두어도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받아도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 위쪽으로 받나요? 건너붙여요. 혹시 이렇게, 응? 이렇게 건너붙이려고 하는 건가요? 되나요? 아, 입구자로요. 요건 여기가 선수인데 왜 그랬을까요? 어... 여기가 선수인데 여길 끊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서 이 선으로 늘고 싶어서 둔 걸까요? 이 선으로 누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고 이렇게 막으면은 여기를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리 단수 치고 나가면은 이건 잡힙니다. 아. 그럼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일단은 네. 상변 쪽으로 빠져두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막아서 정리하겠죠. 자리까지 선수를 하고 네, 그건 뭐 받아야 되고요. 한 도중에 이걸 단수를 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곳인데 그냥 이었습니다. 네. 백도 한 번 더 살아 두어야 하죠. 네, 살아야죠. 이 정도면 무난하게 살은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놓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거 놓아 가지고 얼만큼 집을 벌었냐 보시면요. 여기 조금 들어갔죠. 네. 근데 상대방도 여기다 이렇게 집을 냈잖아요. 아. 백도 흙이 좀 집이 날 수, 이렇게 붙였으면 집이 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으면 집이 꽤 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릴 그렇죠. 때요. 그리고 이쪽 두면 다 받아도 되거든요. 그건 무난한 길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어? 거기까지 또 밀었어요. 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받으면 선수로 자꾸 손 빼려나 봐요. 그래서 위쪽으로 네, 좀 강하게 강력하게. 막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젖히면은 이어야 되는 곳이니까 네. 이게 살았냐 그겁니다. 제껴임은 못 살았다 주장하는 거죠. 못 살았어요. 아직. 한 번 더 받아둬야 되고요. 네. 이제 여기를 제껴있든지 뭐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네. 끊고 나서 뭐 제껴있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백이 확실히 좌상 쪽에 입구자 붙이고 호고친 자리는 좀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후수로 살았고요. 이런 자리를 보면 나중에 이거 끊으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네. 이것까지 두면 여기까지 이거 두면 여기까지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도 조금 튼튼해졌어요. 아. 예, 뭐 흙도 튼튼해졌지만 백도 튼튼해졌습니다. 크게 서로들 그 득보고 손해보고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 먼저 끊어서 네. 교환을 다 해놓고요. 자,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네. 지금 뭐 흙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유리가 아니에요. 네. 네.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이 중앙 쪽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이 중앙을 어디다 두게 되면요. 자꾸 뭐 이런 데라든지 이제 백이 중앙을 두잖아요. 네. 그럼 이런 데 갈라치는 게 신경이 좀 쓰입니다. 오. 이렇게 하고 뭐 연결할 때 이렇게 갈라치게 되면
열잖아요. 흙도 신경이 그러니까 이런 쓰이네요. 이런데 언저리 오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럼 여기 중앙은 지워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놔두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데를 두고 막 이렇게 돼갖고 커지고 난 후에 들어가는 거는 안 되죠. 커지고 난 후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받아주겠습니까? 그땐 늦었네요. 네, 그땐. 먼저 적극적으로 네, 약점을. 약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삭감을 가겠다. 뭐 이런 뜻처럼 보이고요. 거기까지는 내친 걸음입니다. 이렇게 두나요? 전투가 지금 자체로 흙이 돌들이 많이 투자된 곳이라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예, 여기가 이렇게 늘고 나면 욕을 당하는 게 이제 갑자기 눈에 띄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똘똘 뭉치게 되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도 있는 것보다 하나 두는 게 낫겠지 뭐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둔 겁니다. 그렇네요. 백도 뭐 먼저 교환을 해놓으면 안 되나요? 네, 저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고요. 네, 네. 나중에도 되겠죠. 아. 네. 그리고 여기 끊는 수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데. 약점을 남겨놓을 네.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백은 그래도 타개가 잘 됐습니다. 끊고 싸워서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네. 집을 다 지웠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네. 여기도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백이 해볼만하게 거기 잘 뒀습니다. 허재원 선수가 판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아, 궁도를 먼저 만들고요. 한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가 치받으면 이렇게 둬야 되나요? 차단하는 맛이 있나요? 아니, 이 자체가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예, 자체가 두 집이 안 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돼야 살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면은 빠지는 건 선수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이 나와야 되죠. 나오면은 되긴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 살라고 하고 포위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바깥으로 네, 둬도 네, 되고요. 그게 훌륭합니다. 아. 네. 먼저 치받아서 네. 물어봅니다. 살살 이제 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공격을 좀 해볼 수 없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욕심이 날만도 한데요. 네. 네. 결국 여기를 지켜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정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기가 선수 있는 거가 있지만 또 여기가 선수로 지킬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중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아, 중반전 시간도 많이 네. 안 남았네요. 시간 사용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정인규 선수가 빨리는 뒀는데 제가 볼 때 시계도 가끔 안 누른 것 같아요. 아, 네. 네, 빨리 뒀거든요. 근데 네. 시계를 비슷하게 간 거 보니까. 처음에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네. 저런 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저게 악수인가요? 악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가 못 살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상황은 지금 살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좌변 쪽에 백돌들은 자체로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두면 네.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이어야 되고요. 잡으러 가고요.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네. 네.
6-4-8생인데 일단 단수 치고 이었을 때는 단수 쳐야지 뭐 볼 게 없죠. 다 선수고요. 좌변 쪽의 백돌들은 자체적으로 살아 있고요. 네, 나가야죠. 아, 좀 꽤 시달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띄어 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 아유, 많이 시달리겠는데요. 네, 이런 데를 선수로 뜯겨 나가면은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거 뜯기고 나면 이제 심이 약해집니다. 그렇다 받을 수도 없어 보이고요. 아유, 이건 뭐 AI는 죽었다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까요? 아, 이렇게도 되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흑이 흑 두 점을 못 받겠어요. 이건 못 받죠. 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그래도 차단이 되나요? 이렇게도 연결이 이렇게 안 되네요. 놓고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네. 이쪽으로 나가는 걸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누르도 못 잡는 건가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는 깨끗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둘 때 끼우면 단수 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수 치면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입구 이거 둘 때 이거 때려서 죽일까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라도 이렇게 됐는데 AI가 37집이라고 하진 않겠죠? 네, 잡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잡히진 않은 것 같고 이게 다 잡히면 뭐 37집만 진 건 아닐 텐데 네. 50집은 좋겠죠. 일단 허재원 선수는 종반전 선수에게 턴을 넘기는 것 같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정인규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못했네요. 네. 오히려 좀 예상과는 다른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종반전 선수들과 함께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2차전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좀 3차전까지 생각한 오더를 냈는데 위기를 여기 네, 맞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 선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민재필 선수입니다. 글로벌 경제학과 1호 학번이고요. 좀 어린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만 나오면 전부 잘 도는 것 같아요. 네. 대화학원생이고요. 연세대학교는 김현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기계공학과 87학번. 인전 각오로는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지금 연세대의 대마가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민재필 선수는 공격형 기풍의 선수라고 하고요. 김현근 선수는 실리형 기풍의 선수라고 합니다. 한 칸 뛰었네요. 네. 제일 알기 쉽게 뛰었습니다. 이렇게도 잡으러 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젖히느냐 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늘었습니다. 일단 흙도 네. 좀 모양은 안 좋지만 날일자보다는 네. 그래도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이쪽을 받으면은 나갈 때 밑으로 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이것도 어렵나요? 하여튼 바깥으로 나간 돌은 못 잡습니다. 네. 아, 살려주나요? 지금 갑자기 그 돌을 놓으니까 석집 무쇠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건 살았다는 얘기죠. 이제 한 집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빠지는 네, 쉽게 것까지 만들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냥 막으면 입구자로 둬야 되나요? 그래도 여기서 이걸 해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먹여쳐서요. 예. 뭐 이렇게 뭐 애끼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다 놓고 집 나는 건데 이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둔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갖고는 집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더 밀어 놓는 거는 선수가 돼야지 됩니다. 이건 선수가 되겠죠. 이제 더 밀어 놓는 거는 그럼 살았다는 얘기죠. 네. 네. 응? 그냥 단수. 그런 수는 너무 속도. 이건 뭐 왜 여기를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도 그만이거든요. 이걸 이어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못 둬요. 네.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면은 그렇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 찾아내겠죠. 네. 거기까지 와서 잡힐 이거 이것도 미는 것도 선수고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야 되나요? 결국 죽었거든요. 차단이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는데 이거 갑자기 여기를 둬서 이렇게 빵 때림주고 해버리면 좀 허망합니다. 한 번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찝을 때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를 두면 이렇게 돼갖고 여긴 집이 안 나는 모습이에요. 옥집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 밀어두면 뭐 무난합니다. 하나 밀어두면 여기를 하나 밀어두면 다 살아 있어요. 거기까지. 이건 어차피 뭐 이런 정도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 빠지는 게 선수가 되냐 안 되냐인데 이렇게 나면 선수가 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빠져 있으면 살거든요. 한수 넣어서.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백이 우세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좀 네, 살려줍니다. 네. 이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런 데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명심해 둬야 네. 됩니다. 또 외세가 두텁네요. 네. 자,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3.9집, 4.9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네. 아까 다 잡은 것과는 차이가 크죠. 네. 이런 데 하나 때려내는 것도 크고요. 아, 저기 막는 거 크죠. 네. 요것도 선수가 되죠. 예, 집어넣는 것도 선수됩니다. 네. 빨리 둬버리네요. 이것도 선수가 되고요. 그냥 예. 위쪽으로 눌러서 모양을 정리하고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7-2루는 득이 아닌데 이제 중앙을 자꾸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사실 이렇게 다 해놓으면 원래는 이리 붙여야 됩니다. 돌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늘고 그럼 또 끊기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집으로 득 보고 딴 데를 이런 데를 또 두면 되거든요. 오. 네, 그렇게 두면 빠르죠. 지금은 이걸 때려 먹으니까 갑자기 이제 큰 자리는 백이 둘 수 있다. 이렇게 둬 갖고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것도 선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연결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러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가 또 조금이라도 당하게끔 네. 받아야 됩니다. 열집 우세라는 건 여기서 집이 좀 난다는 뜻입니다. 네. 네. 민재필 선수도 그냥 개가로 정리를 하면 집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성균관대가 작년에 떨어질 때인가요? 네. 그때 저한테 센 선수들이 안 나왔다고 아쉬워했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젊은 선수가 센 선수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 작년에는 성균관대학교가 24강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좀 센 선수들이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아, 근데 지금 한 점을 때려냈는데 인공지능은 그 흑대마를 좀 괴롭히면서 네, 흑대마를 괴롭히는 게 낫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몇집 우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네. 바뀔지 모른다. 이제 흑이 다섯 집 우세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집이 보시면 이 백이 지금 집이 여기 집을 몇 집 짓는 사이에 흙도 집이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너무 쉽게 살려준 네. 것 같아요. 이런 데 미는 게 큽니다. 이런 데 밀고 네. 받으면 또 이리 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철까지 지는 겁니다. 네. 이런 데 밀 때도 일이 맞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다 뒀습니다. 이런 게 지금 선수로 보시면은 여기 막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흙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요 선으로요. 네. 여섯 집 득 보는 거죠. 여기 왔을 때. 거기다 한 집이 없, 백이 득나는 게 없어. 선수 일곱 집입니다. 선수 일곱 집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수 7집 김영근 선수가 먼저 두었고요. 네, 여기도 젖혀 이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기가 되죠. 큰 자리네요. 네, 네, 큰 자리입니다. 집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백이 별로 없는데요. 네, 이걸 너무 쉽게 살려줬어요. 네. 네. 아까 제가 여기까지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고 나면 어디가 선수가 되는가를 꼭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되는데 외워두고 나면 이제 진로를 정하기가 쉽거든요. 보일 텐데요. 그때 대부분 와서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듭니다. 아, 네. 아,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8.4집으로 늘어났는데 여기까지 이제 큰 데를 다 뒀잖아요. 네. 8.4집을 그 만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재필 선수가 괜찮다라고 보고 쉽게 그냥 둬버렸는데 네. 한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낙관했어요. 네. 그동안 이런 데다 벌어놓은 집들이 많아서, 네. 공격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김현근 선수도 그냥 정리를 하죠. 더 늘어날 모양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끝내기만 남아있는데 네. 생각보다 큰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대마가 몰렸을 때는 잡으러 갔어야 됐나 봐요. 네. 여기를 두어서 더 시달림을 했어야죠. 네. 여기 지금 여기를 누르면 최하 흙집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두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여덟 집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하려면 또 시생을 뭔가 그 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악수예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수가 생기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 한 가지 여기 들어가는 수를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 살았어요. 여기를 지금 그러려면 그냥 빠져야 돼요. 이건 할 필요 없는 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살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 핫 중앙 쪽 한 집과 관계없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크죠. 여기가 큽니다. 네. 3세, 4세, 5집. 5집밖에 안 되네요. 여기도 근데 뭐 별집이 없습니다. 도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들어가면 집이 안 나요. 잘. 네. 다 뒀습니다, 이제.
연세대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는데 김현근 네. 선수가 연세대를 구해내네요. 105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3차전에서는 또 연세대는 쓸 카드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네, 너무 아쉽겠습니다. 아쉬운 한 판이 되겠네요. 연세대는 이 송재환, 김정우 선수가 김정우 있고요. 이 두 선수가 막강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초강자들이 있어서 이번 사실 모험을 했는데 이번 2차전에서요. 모험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판을 이기게 되면 연세대가 유리해집니다. 네. 연세대가 그 26강전에서도 아주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요? 이번 16강전에서도 위기가 많았는데요. 넘기기 직전입니다. 일단 3차전까지는 그래도 가봐야 알겠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네.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뭐 바둑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특히 대학 동문전에서는요. 네. 프로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정말 다 뒀네요. 거기는 빠져봐야 안 돼,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네. 이렇게 하고 집을 내는 게 더 나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을 내면, 여기도 반집이 있고, 여기 한집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차피 여기도 때려야 집이 되죠. 없어지고, 여기 어차피 때려야 되기 네. 때문에 손해입니다. 저것도 손해죠. 아, 똑같아지죠, 빠진 것과. 네, 똑같아요. 패값만 하나 더 없앤 겁니다. 네. 그냥 빠진, 위로 집 내는 게 더 낫죠. 이제 반집 끝내기만 남아있을 때 시간 해제를 하는데요. 뭐 양쪽이 다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서 네. 네,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집 끝내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네. 시간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시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패만 남아 있고요. 이 반패를 갖고도 시간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패가 남은 상황에서는 시간 해제를 해서 그 벌칙으로 다섯 집씩 올라가는 거를 막아 놓은 거죠. 네. 반패 싸움도 치열하네요. 네, 이겨 있는 쪽에서는 이제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패를 하다가 또 안 쓰고 때릴 수도 있고요. 네. 실수할 네, 실수할 공산이 있습니다. 네. 자, 양보했습니다. 이제 개가에 들어가겠고요. 공배 메꿀 때도 서로 갈수는 잘 해야 되고요. 이제 개가를 네.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 성균관대학교가 이번 판에서 기회가 두 번 정도 큰 기회가 네, 있었는데 아까 대마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를 아... 조금 쉽게 뒀죠. 네. 좀 워낙 형세가 잘 풀리다 보니까 낙관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흙집이 도처에 많아요. 여기저기. 역시 귀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귀가 아까 집을 처음에 크게 내놓은 게 네. 백도 주의했습니다. 좀 집이 불긴 했지만 중앙 쪽에 집이 불어서 생각보다 적었고요. 우학이 집이 몇 집인가요? 네. 우학이 집을 조금 이상하게 짓지 않았나요? 32집인가요? 아니, 28집입니다. 아, 28집이고요. 28집에서 저쪽 9집이니까 37, 47, 57집 때 네, 거기 이제 아, 봤어요. 거의, 네. 네,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집을 만들어 놓고 예, 쉬운 7집 때 예, 35.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면으로 22집, 15집 반 차이입니다. 큰 차이로 승리를 네. 했네요. 김영근 선수 대단합니다. 그 바둑을 잘 마무리가 아니고 역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위기에 빠졌던 연세대를 김현근 선수가 구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흑 15째 반승입니다. 아, 민재필 선수가 좀 아무래도 아쉽죠. 낙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죠. 너무 낙관했어요. 네. 아,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에 패배하면서 3대2로 연세대학교가 다시 앞서가게 됩니다. 아직도 그 종반전 들어서자마자 대마를 잡을 수 있었던 수들이 좀 아른거리긴 하네요. 그 잘 생각했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둔 것이 그만 패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균관대학교 3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잘 싸운다면 그래도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의 3차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수영 구단, 저는 캐스터 이은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